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저호흡이란 얘기신 거죠? 상황일 수가 많죠. 아, 그러면 아, 네. 코골이가 없음에도 저호흡이 갈 수 있고. 그렇죠. 그러면 또 코골이가 없고 무호흡도 갈 수 있나요? 당연하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, 나 젊었을 때는 코를 엄청 골았는데, 나이 먹으면서 코골이 별로 안 한다? 라는 어르신들이 있어요. 그럼 그 고쳐진 거 아니에요? 나이 먹으면서? 그런데 젊었을 때는 폐활량이 좋으니까. 이렇게 하다가. 얘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늘어져서 이러고 자면 또 같이 안 자잖아요 대부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뭐 옆에서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조용히 잘 잔다 아우 이제는 코 안 골아 사실 더 심각할 상황일 수가 있어요. 아, 여러분 그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어요. 예, 그러니까 맞아요. 나이가 들어서 코골이가 고쳐진 게 아니라 네.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지면서 심각해져서 코골이 소리는 안 나지만 무호흡이나 저호흡 상태로 가기 쉽다. 그렇죠. 그 상태가 되어진 게 쉽다. 그렇죠. 아,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네.